오늘 10시 09분에 발생하였고 발화 장소는 신간 주차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병원에 거주했던 관계자는 총 122명으로 관계자에 의해서 파악되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70명, 그리고 산모 23명, 아기 23명, 일반 환자 6명, 총 122명으로 파악되었고, 이 중 45명을 인근 산부인과장으로 분산 이송하였습니다. 재산 피해로는 윤병렬 산부인과 본관, 부관, 신관, 그리고 민병렬 산부인과 옆에 있는 모텔이 일부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10대가 소실되었습니다. 앞으로 소방당국은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소방력을 집중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